안녕하세요. 셀리 셀링 유튜브 구독 좀 해주세요. 구독자분들 개수아. 별도뚜님 어서오세요. 10개 감사합니다. 스즐리 셀리야 많이 먹엄 하트. 네, 감사합니다. 커피 마시고 직접 만든 초콜릿을 나눠드리는 거? 진짜 맛있어요. 사진 찍고 해산. 초밥은 웬만한 거 다 좋아해요. 해외 마모는 본인 커피값하고 케이크값. 실수 오늘 잘못한 거 없어요. 쎄인 거 없으니까 내가 멘탈이 안 좋아서 옆에서 지켜주고 있어요. 후쿠쿠님 감사합니다. 음식 이렇게 생겼어요. 내일 초밥 드신다고. 네, 윙크팁이 맞아요. 우동님. 아니요, 배랑 가슴, 나 엉덩이까지 다 쪄요. 그럼 괜찮아요, 케빈님. 근데 오늘 방송이 너무 힘들어, 조금. 머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아. 시청자분들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요즘 두통이 너무 심해가지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편두통이라고 했나? 짤 것 같아요. 맞아. 그런 느낌? 29671님 같은? 요즘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는데 왜 그러지?
이거 좀 되게 맞아. 이렇게요? 어렸을 때는 클럽 좋아했었는데, 나이 먹으니까 재미가 없어서 안 가요. 준규님, 윙크TV가요, 제가 7일 방송 정지 기간 동안 다녀온 거고, 제가 500개의 솜사탕을 받고 난 다음에 시청자분께 소원을 말하라 그래서 들어준다 약속을 했거든요. 그래서 노브라 방송까지 제가 진행을 했습니다. 그분이 벗어달라 해서 벗었거든요. 근데 그게 저한테는 되게 상처고 마음이 아픈 일이에요. 어렸을 때 아무거나 말해보세요 해가지고 약속을 지켜야 되니까 2천명, 3천명 앞에서 벗은 거잖아요. 그게 아직도 짤이 돌아다니고 있고 막 그래서 제가 7년 동안 걸레 취급을 좀 당했어요. 인터넷상에서. 지금도 뭐 비슷하고. 그래서 제가 그게 너무 아프거든요. 그래서 남용도 생기고 내 실수 때문에 남자도 제대로 못 만나요. 그래가지고 좀 연애도 못하고요. 만나는 남자마다 날 육체적으로 원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나의 상처니까 조금만 그만 언급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 우는데요? 아픈 부분도 웃으면서 이야기하는 버릇을 기르려고요. 짜증나는 것도 짜증 덜 내면서 지금은 서툰데 많이 서툰데 노력할 거예요. 노력해야죠, 소통하려고. 네, 아침이 감사합니다. 괜찮아요, 진규님. 감사합니다, 킹기우님. 고마워요, 웰투투님. 짱유님, 감사합니다. 이거 완전 맛있어요?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게 해주신 오늘 셀그로님. 식사 선물 너무 고마워요. 최고. 25,000원인데, 아까 셀그로님께서 1414 선물해줬어요. 맞아, 스미스님. 나중에는 이제 울먹거리지도 않으면서 말해야지. 더 강해져서. 당당하게. 맞아. 멘탈 꽉. 그러님 주무셔요.
두세는 별로 없어요. 그냥 뺑이가 없을 뿐? 이거 때문에 그런가? 일어나고는 없으세요? 10개 감사합니다. 니꼬니꼬 님님도 10개 뺑갈고 하신다. 그게 엄청난 별일이네. 뺑이의 존재감이랑. 맞아. 저 발 다쳐서 휴학했어요. 뭐 준규님이 뭐 기분 나쁜 점 있었다면 죄송합니다. 윙크? 괜찮아요. 저는 진짜 괜찮아요. 저한테 하는 욕은 다 괜찮다니까요. 욕하셔도 돼요. 냠냠. 저 인성 다이어트 한 지 얼마나 됐지? 마음 하트 봉드라요? 아닌데? 솔직한 마음. 조금만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했었으면 어땠을까?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조금 외평 때 제가 뭐냐면 저의 문제점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불만 있으면 참아. 그러니까 내 한계점 때문에 참고 꼭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그 단어가 싫었던 거야. 그럼 그 단어를 내가 완전 터지기 직전에 말한 사람이 폭탄을 다 맞아요. 내가 딱 봤을 때 걸린 사람. 그러니까 뭐냐면 문제의 시발점을 보지 않고 내가 게이지가 찼기 때문에 내 눈에 띈 사람이 욕먹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을 좀 고쳐나가야 되는데 아까 제이크님처럼 이미 지나간 일이니까 어쩔 수 없고 근데 좀 그런 부분은 좀 고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시발점. 근데 그 전에 근데 웃으면서 몇 번 말을 한 적이 있어가지고 그만해달라고 방문이님. 네, 권혁주님 감사합니다. 턱경아님 안녕하세요. 괜찮아 할아버지님? 왜 채팅 멈춰요? 돈 벌어서 나중에 뭐 하고 싶어요? 32개 감사합니다. 부모님도 샐러기 선물 너무 감사합니다. 무슨요? 견진님 어서 오세요.
감자버리님 감사합니다. 조아님 시청자비 하지 말라고 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사진을 보내주시는 분들, 전대할 때도 그렇고 후원해주시는 분들 모두 시청자비야 하지 마세요. 알았죠? 하지 마세요. 여섯 번째 말씀이십니다. 기억합시다라고 콩떡님이. 양치 좀 하고 올게요.